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수출업점을 세무관리 세 번째 시간으로 외국인도 수출, 무역대리업, 수출제와 임가공 용료, 그리고 외국인도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도 수출입니다. 의의를 보면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는데요. 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건설기계나 산업설비를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매각하는 거래 등이 해당이 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영세일 첨부 서류를 보면은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 대리업입니다. 의의를 보겠는데요. 물품 매도 확약서, 즉 오퍼에 발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 중개해준 대가로 용역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외국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을 했을 때 오퍼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요. 오퍼 수수료 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한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수출입 알성 용역이 영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한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외국으로부터 수출 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 거래 수수료로 영위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재화 용역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한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셋째, 대가의 지급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첫째,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둘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 영세율 과세 표준입니다. 수출 알선 수수료를 수출 상품 가액에 포함한 수출 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신용장 결제 금액 중에서 수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영세율 과세 표준은 동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토탈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 알선 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의 무역대리업과 관련된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의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의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사업년도에 그 선적한 물품이 사자로 당의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한 사업년도에 송금이 산입을 합니다. 다만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재증빙 서류를 비치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이 속한 사업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세율 청구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청구 서류는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첨부 서류는요, 외화입금 증명서 또는 수출 신고 필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세청장 지정 서류는 용역 공급 계약서 사본, 외화 매입 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각 증명서,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영세일 규정에 의한 외화 획득 명세서에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수출제와 임관국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수출업자, 즉 수출품 생산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 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므로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의 부분품 또는 반작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으로 봅니다. 세 번째, 재하도급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만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가의 수수 방법은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혹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받든지 불구하고 모두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과세표준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즉,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계약상 약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살펴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 계약서 4본,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4본 또는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가공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 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 확인을 거쳐 용역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 확인한 때를 공급 시기로 모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 요건을 보면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족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든 원화로 받든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족합니다. 당해 국외 제공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면은 연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 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 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지급 합격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 합격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국외 제공 용역의 과세표준이 계산을 보면은 첫 번째,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보면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내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를 살펴보면 외국한 은행장이 발행한 외화입금 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공 계약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장기 해외 건설 공사인 경우에 당해 건설 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공사 도급 계약서 4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 기간의 용역 제공 실적을 외화입금 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업종 세무관리 세 번째 시간인 외국인도 수출, 무역 대리업,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그리고 외국인도
그리고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